자, 미래생명자원에 대한 주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먼저 이 사료와 관련된 사료 관련 주로 대한 주로 금강공업을 주셨습니다. 사료 사업뿐만 아니라 강관 제조도 하는 금강공업을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사료 사업도 잘하고 여기에다가 양돈까지 받아서 더 사업을 잘하고 있는 팜스토리를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과연 금강공업과 팜스토리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죠. 자, 그렇다면은 김민수 대표님이 먼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사료주 보자라는 의미에서 금강공업을 주셨습니다. 네. 팜스토리 하려다가 네. 아무래도 아이. 하실 것 같아서 네. 네. 아, 두수 앞을 내다보시는 네, 그래 봐야 호수 앞에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민수 대표님 빨리 네. 해 주세요. 그래서 금강공업 관련돼서는 왜 그 금강공업의 주력이 뭐 강관 쪽인데 그러니까요. 철강 쪽인데 왜 사료가 들어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미세한 거는 연결 기준 관련된 쪽의 매출 동향을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에서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료가 34%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알루미늄 폼 쪽이 19%. 이쪽은 거의 거푸집이죠. 네. 네. 그런 쪽과 함께 강관이 한 18%.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배관용, 구조용. 그러니까 즉, 약간 세아제강 축소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약간 아직 국내 쪽에 강점이 있는 강관 쪽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네. 있는데, 말씀드렸던 사료 쪽 같은 경우는 고려산업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고려산업의 지분을 47%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고려산업 최근에도 움직이지만 아직 뭐 그렇게 상한가 들어갈 듯이 강한 쪽은 아닌데 그래도 산업 지금 사료 쪽의 강자로 알려져 있는 부분들 쪽에서 네. 변화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이를 또 향유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KSP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선박 엔진 부품 쪽에 강점 있는 회사고요. 이쪽에 대해서 지분을 한 58%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 그러면은 철강 건설업도 다 아우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것 같고요. 게다가 알루미늄 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건설 경기의 영향도 받겠지만 네. 알루미늄 가격이 강세로 이어지게 되면 또 요즘 뭐 삼화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이쪽도 강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의 가격 강세에 따라서 또 충분히 전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의 또 영향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업황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2019년도 이후부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는데 작년은 실적이 뛰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223억을 보여주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의 부진을 빠르게 좀 정리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시총이 2,300억대인데 작년 한 해치까지 가산하게 되면 네.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 대비해서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 눈길이 가고 있고요. 주당 순자산이 1,500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괴리감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강공업 김민수 대표님은 사료 받고 강관, 알루미늄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금강공업 주셨고 자, 이번에는 김병수 PB님이 사료 받고 양돈 더라고 하면서 팜스토리를 주셨습니다. 네, 팜스토리를 이제 비워두신 거 보고 제가 팜스토리를 준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팜스토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텔레파시가 통했군요. 네,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이제 알고 있어서 네. 네, 사료 받고 양돈 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팜스토리라고 하면 팜스토리 자체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종목으로는 유명하지만 업체로는 유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죠. 도드람이라고 하시면 다 아실 거라서 합니다. 도드람 브랜드를 갖고 있고 이지홀딩스의 자회사로 이제 돈육 가공 및 사료 부분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그룹 안에 들어가서 뭐 이지바이오라든지 이런 비롯한 모든 회사들이 다 같은 가족사라고 표현이 네.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돈육 가공 업체였다가 지금 사료 부문으로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에그프레이션이 우려가 굉장히 되면서 자회사 중에 서울사료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네. 서울사료가 연해주 현지에 에코오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현지 법인에서 콩, 옥수수, 귀리 등을 생산을 해서 이걸 활용해서 곡물 사료를 만들다든가 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곡물 가격이 오름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양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관심이 떨어져 있지만 조류독감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지난 1월에 화성시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발병 6개, 이제 6개의 대체제로 돈육이 좀 가격 상승에 수혜를 많이 받은 적도 있었고 관심은 항상 뭐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사료 수혜라든지 이런 곡물 수혜는 결국 모멘텀 쪽으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식량 대란의 우려를 점차 키우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 대사관에서 뭐 대사관 내 이제 직원들이겠죠. 대사 직원 또는 가족들의 철수 명령이 나오게 되면서 위기감이 점차 고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뭐 2월 16일이다 이런 단어 뭐 날짜까지 특정돼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발 식량 우려의 모멘텀이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뭐 사견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지속될 수가 있지 않을까. 사료 업체 쪽의 수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면서 팜스토리 쪽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좀 충분한 재미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팜스토리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팜스토리가 그럼 주가를 보니까 어쨌든 이러면서도 지난주에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는데 그럼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또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22%가량 상승을 했다가 살짝 반납하고 15% 쪽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한 2695원 요 아래에서 살짝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바로 위에 전고점이 3000원 선에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3000원 선만 넘어갈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려볼 수 있고 손절가는 요 아래 2200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팜스토리 가격 전략 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 금강공업은 일단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횡보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영화점 쪽에서 청개구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거의 횡보 쪽에서 오늘 시장이 좀 약하게 되면 한 7,900원 정도 밑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패턴을 보게 되면 여전히 장기 횡보 중이긴 하지만 만약에 회사의 가치가 없었다 그러면 벌써 밀렸겠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추가적인 저항대 한 9,500원대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강공업의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래 생명자원뿐만 아니라 금강공업, 팜스토리까지 이렇게 식량, 사료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오늘 시작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까지 좀 확인해 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번 주 시작 자체가 주말 사이에 뉴욕 시장이 또 급락을 했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민수 대표님은 이번 주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안 좋은 얘기 뭐 총 집합체 같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전쟁 얘기까지 나오는데 참 특이한 거는 전쟁 날짜까지 콕 집는다는 얘기는 그것도 상대방 쪽에서 미국에서 콕 집는다는 얘기는 전쟁 가능성을 더 낮추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럴까요? 하고 있고요. 네,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게 맞물려 들어가야 이어지는 게 전쟁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닐 것 같고요. 하지만 투자 심리는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좌 관리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쪽에서 챙겨야 될 거는 일단 선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회사가 버틸 수 있겠느냐 아니면 주가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흐름 벗어나고 나게 되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쪽에서 압축과 선택과 집중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자 해주셨고요. 김병수 PB님. 미국 시장이 마찬가지로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즐겨보는 편인데 한 4.83% 가량 폭락을 했습니다. 전쟁 우려로 인한 거로 판단이 되는데 낙폭 과대한 종목들을 선별해둘 필요가 있는 한 주가 아닐까. 지금 선별해두고 다음에 조금 안정화가 됐을 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면 기회가 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 기회를 잘 찾아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이야기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